자, 저절 한번 풀어보시렵니까? 한겜단의 과장. 자, 이병렬 선수의 모습입니다.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7시 지역에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는 이 부화장은 김명우 선수의 것입니다. 네,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플레이가 워낙 잘돼 있고 특화되어 있는 김명훈 선수다 보니까 네. 이병렬 선수가 참 고민이 많을 듯 싶습니다. 네, 저그 대전전에서 6승 2패라는 놀라운 성적을 보여줬고 그 6승이 신도림 경기장에서는 저그전 6승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신도림 경기장에서는 정말 100% 승률도 또 자랑하고 있는 터라 여러모로 참 대외적인 측면에서 이병렬 선수 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많은 부담이 될 터인데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해훈 선수가 김성대를 꺾은 것처럼 네, 이병렬 선수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할수 있어라는 믿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중요해요. 김재훈도 있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럼요. 자기가 져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경험을 좀 쌓고 이왕에 끝낼 수 있으면 좋고라는 생각으로 임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좋은 경기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살람은 먼저 가고 있고, 자, 그런데 이병렬 선수는 포화장을 먼저 과감하게 선택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아까도 CJ와 삼성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기분은 좋죠. 그렇습니다. 예. 네. 가장 뭐 일반적인 저그 대 저그전 빌드로 자리를 잡았어요. 15몬 이후에 앞마당 부화장이 아니면 앞마당에 부화장 먼저 피고 가스 채취 들어가면서 살란몬 그러면서 뭐 여왕을 먼저 두개 생산을 하고 예, 예뭐 그러면서 예네 그렇죠 그렇죠. 예뭐 이제 뭐 프로리그를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그렇지 여기까지 똑같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네. 네, 저그는 발언 누른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뛰어들 저그 대 저그전이 될듯 싶습니다.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마시다가 네. 널쳤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살라먹 가기 시작하고 있는 이병렬 선수였었고요. 자, 오늘 그렇죠. 예, 풀세트 접전이 계속 풀세트 풀타임 네. 접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경기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렇죠. 정말 네. 미네랄 100원 하나 아까워서 그런 그러니까요. 경우가 네, 정말 릴레이 채취 보기 힘든 건데 오늘 뭐 여러 번 보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또 경기 양상 끝에 그런 또 경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 전혀 뭐 힘들지 않고요. 네. 네. 참팀 관계자분들은 피가 마르겠죠. 그렇죠. 그럴 텐데 야, 프로리그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정말 즐겁게 보고 계실 것 특히 같습니다. 이제 알바하시는 분들, 아유, 알바하시다가 손님 놓칠까봐 걱정되십니다. 네. 계산 잘못하실까봐. 네. 굉장히 잠시 또 눈을 못 떼게 경기 양상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자, 네. 스피드업 먼저 선택해 줬던 것이 이병렬 선수였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칼데움 3로 버전이 바뀌게 되면서 공격 루트를 좀 다양하게 열어놓는 작업은 많이 보이지 않고 있네요. 예. 예, 이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립 융합소와 바위가 빠르게 파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노리고서 플레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노력이 보였었는데 예. 이병렬 선수 저글링 들어와서 그냥 별거 없이 죽었습니다. 네, 좀 손해를 봤죠? 네, 별거 없이 죽었어요. 네. 손해봤습니다. 그렇죠. 50원. 그리고 맹독 충동지. 네. 역시나 마찬가지. 네. 네. 김명훈 선수는 진짜 일벌레 생산에 일가견이 있는. 네. 저그전 잘하는 선수들이 이제 보통 그런데. 네. 뭐 김정호 선수도 그렇고요. 김정호 선수와 경기를 펼쳤던 신노열 선수도 그렇고 네. 저그전 잘하는 선수들은 맞춰가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반면 이병렬 선수는 조금 공격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선수라 좀 창을 들고 있는 김명훈이라면 방패를 들고 아니죠 반대죠? 창을 창을 들고 들고 있는 있는 이병렬. 이병렬이라면 예. 방패를 들고 있는 김명. 김명훈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듯 싶고 방어력 업그레이드를 눌러주는 예, 이병렬 이병렬 선수. 선수의 생각입니다. 창을 들고 있는 방어력을. 네. 아니, 뭐 그렇죠. 네. 보통은 이제 뭐 바퀴에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일찍이 눌러주면서 네. 추후를 대비하는 모습이 네. 일반적인데 그렇죠. 방어력 업그레이드를 눌러준다는 것은 그것은 네.
물론 바퀴로 넘어갔을 시에도 분명히 방어리 업그레이드 누르는 거 나쁘지 않죠? 좋죠? 네, 나쁘지 않은데 네. 뭐 저글링 맹독 중에 전투에서도 업그레이드의 영향을 조금 더 넓혀가겠다는 생각을 이병렬 선수가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네, 자 김명훈 선수 저글링 한 마리 뭐 한두 마리 찔러봤습니다만 뚫리지 않은 상태. 자 그리고 맹독충은 오히려 김명훈 선수가 더 가지고 있고요. 네, 방어의 용도가 좀 있어 보이죠? 예. 네. 자, 뭐 다른 건물 같은 경우도 이병렬 선수는 지금 이제 바퀴 속을 가고 있는 거 이외에는 뭐 진화장 업그레이드 이외는 없다. 공격력 업그레이드 먼저 해주겠는 게 김명훈 선수, 방어력 네. 업그레이드 먼저 해주는 게 이병렬 선수. 네. 그러면서 추가적인 멀티의 부하장도 좀 빨리 피는 상태고. 네. 네. 서로 이병렬 선수도 김명훈 선수도 추가 확장 지역에 네, 멀티를 폈습니다. 그리고 일꾼 숫자는 49-5, 45로 네 마리가 더 이병렬 선수가 많습니다. 저글링 전진 배치 한번 취소시키나요? 위쪽으로. 하지만 어림없었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김명훈 선수도 밑에 쪽으로 보내봤어요. 눈치 싸움이 시작이 됐죠. 네. 자, 이리저리 이리저리 정말 많이 찍어냈네요. 방어력 업그레이드를 좀 믿고서 자, 그렇죠. 예, 끌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자, 빙 둘러서 맹독 중에 닿지 않은 위치로 가서 두들겨봤습니다만 자, 아래쪽에도 뭐가 있죠? 아래쪽에 자, 가시촉소 잡아내면서 네, 공격이네요, 이병렬. 네. 예, 창을 든 선수가 이병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저글링이 방위럽된 타이밍에 한번 쭉 눌러주면서 네. 네, 김명훈 선수가 좀 일벌레의 욕심을 내는 타임을 노렸던 듯 싶습니다. 위로 또 돌아갑니다. 자, 크로스 카운트 차. 이 김명훈 네. 선수 그냥 가버립니다. 저글링을 많이 생산해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김명훈은 바퀴를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기에 자신의 이 병력을 통해서 상대방의 멀티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선 것 같고요. 자신 있다는 얘기죠. 자, 바퀴로. 네. 만약 이병렬이 상대방 김명훈의 추가적인 멀티를 파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멀티를 내주게 되면은 전세가 완전 역전이 됩니다. 자, 바퀴로 마점수하고 있고 저글링 돌아옵니다. 이병렬 선수. 네, 근데 저글링은 바퀴를 막는 데 있어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유닛이 있고요. 네, 가시촉수와 함께 저글링이 빠져 덤벼들기 합니다만 바퀴가 빠져나가고 있고 코를 몰아넣고 네, 김명호 선수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추가적인 멀티에 파괴를 네 하는 선택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더 오고 있죠? 조금 남습니다. 더 왔어요. 네, 왔다가 어휴 아니다 싶어서 바퀴하고 맹독충이 빠져나갑니다. 뒤에 맹독충, 늘어진 맹독충 하나 잡히고 네, 두 개 잡히고 세 개 잡히고 서로 한번 주고받았네요. 네. 약간 욕심을 부렸던 김명호 선수의 플레이가 있었었는데 네. 수지역의 부하장은 그냥 파괴하는 성과를 올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꾼수는 114-112 이병렬 선수 좀 많고요. 일꾼 숫자도 이병렬 선수가 많습니다. 60-54 네. 하지만 저 정도 일꾼 숫자는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네. 일꾼 피해가 있는 상태에서 일꾼 숫자가 벌어진 게 아니라서 김명호 선수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병렬 선수는 방위랍된 타이밍에 저글링으로 상대방의 부하장 파괴라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흩어버리는 예. 난잔 형태로 한번 흔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듯 싶었는데 김명훈 선수가 잘 막아냈고 예, 그 뒤에 들어왔던 김명훈 선수의 공격을 이병렬 선수 또한 잘 막아내면서 약간의 소환 상태로 접어드는 상황이 됐네요. 전복 연구의 공격력 업그레이드에 그리고 감염충을 먼저 가지고 있기 시작하고 있는 이병렬 선수. 네, 이병렬 선수는 공격의 의도를 다분히 많이 품고 있어요. 오늘 컨셉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잠복 업그레이드까지 먼저 눌러주면서 네. 바퀴의 잠복을 통해 여기저기 좀 찌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묶어뒀습니다. 오염을 네. 통해서 일단은 공격력 업그레이드 잠시 지연시키고 있는 김명훈 선수. 자, 움직이고 있는 바퀴와 감염충. 네. 맞이해야 되는 자 일단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당장 공격을 가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상황이죠. 네. 상대방도 감염충을 확보한 타이밍이 됐고 네. 업그레이드의 상황이 조금 궁금한데요. 이병렬 선수가 01-01 그리고 네. 01-01 공격력 업그레이드만 눌러주고 있는 김명호 선수고 자 네. 잠복 연구 아까 있었죠. 그렇죠. 와서 자 보자 촉수가 타이밍이 진짜 아 여우 같아요. 네, 눈치밥이 몇 년입니까? 예. 예. 이런 눈치는 확실히 끝내주는 김명호 선수고요. 네. 이쪽으로 던져놓고 에이 둘째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면들타를 던져가지고 대군주 공격하고 네. 그 플레이 좋죠 어쨌든. 네. 네. 시야를 좀 좁혀주면서 이병렬 선수는 좀 다양한 전술을 구상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네. 상대방 대군주를 끌어주는 플레이 좋습니다. 공격적이에요. 공격적. 네. 자 위쪽
저걸리까지. 예. 아래쪽 성동. 자, 격서하는지 보죠. 일단은 예, 여기 있는 확장은 깨주고 취소시키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소리를 내주겠습니다. 이쪽에 반응을 보여라 라는 거죠. 네. 저글링도 한번 또 생산해내면서 리벌레 네. 테러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싶었었는데 네. 네, 11시 지역에 멀티를 최소시키는 성과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든 이제부터는 히드라이스크까지 추가하면서 네. 예, 지상군민에게 업그레이드의 힘을 바탕으로 네. 센터 싸움에 집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슬금슬금 오고 있습니다. 이병렬 선수가 병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매끄럽고 다양한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김명훈이 너무 잘 막아주고 있거든요. 자, 네. 확장 하나 더 하면서 아래쪽으로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저글링 위쪽으로 박혀갈게 다시 한번 위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저글링 난입시키겠다는 의도가 좀 있어 보여요. 네,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상대적으로 수비가 좀 허술해 보입니다. 위쪽으로 저글링 쪼르르르. 자, 그러면서 일 잡아주고 그렇죠. 이번에 정면 정면. 예, 업그레이드 상황이 1-1로 공격의 김명훈. 여기 니업 공이업. 자, 진격 감염증의 활용 여부도 중요하고요. 감염증이 함께 싸우는 상태입니다. 감염군 붙이고 네. 붙이고 감염상 던지면서 그리고 감염증을 살려가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그점 이제 표정 펼쳐라요. 자, 공이업의 김명훈과 공일 방일업의 200년인데 앞마당 쪽에 타격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버로우해버렸고 예. 여기서 일꾼을 좀 잡아주고 일꾼 숫자가 몇 명입니까? 200년이 이 플랜은 좋은데요. 그렇죠. 예, 일꾼 피해도 많이 입었었고 그런 사이에 자신의 5시적 멀티를 어느 정도 활성화할 수만 있다면은 아 그렇습니다. 일꾼 경로 예, 일꾼 경로 성공적으로 들어간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겠죠. 일꾼 162장에 147 예, 그리고 게스 채취를 지금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김명호 선수라서 네. 200년 선수의 공격이 먹혔다. 아, 이거 71대 44. 예, 네, 먹혔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저번에 나는 게 있었어. 적중했어요, 적중했어요. 자, 그럼 네. 이제 갚아주지 않으면 격차는 벌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병렬 선수는 5시 지역의 멀티까지 욕심 부리지 않아서 이제 병력을 지었다는 이 판단도 되게 좋네요. 네, 미달도 많고, 현재. 네. 그리고 가스 보급률에 있어서, 가스 수급률에 있어서 이병렬 선수가 전혀 무리가 없었었기 때문에. 네. 김명호 선수가 좀 초조해질만한 상황이 왔습니다. 자, 오고 있어요. 업그레이드도 앞서고 있어요. 같아요. 아, 공이 방위럽에 똑같아요. 이병렬. 예. 네. 네. 저기 김명호 선수도 공이 방위럽. 아, 김명호도 공이 방위럽. 예. 네. 맞습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네. 이병렬 선수는 다 지키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뒤. 예. 여차하면 그 다섯 시쪽 멀티를 포기하고 이 지역의 멀티에 예 진주. 네. 이병렬의 감염충이 9시 쪽에 또 뭐 들어갔고요. 김명훈의 9시! 9시! 정글링! 야 이병렬! 종이 번쩍 사이 번쩍 하는데요. 그리고 미나엘이 막기 때문에 정글링 얼마나 괜찮습니까? 정글링 여기 도전! 자, 이병렬의 감염충이 좀 부족한 게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요. 네, 자, 여기서 막아내기만 하면 이거 이병렬이 이기거든요. 이득이요? 무지하게 이득이죠? 네. 일꾼 숫자 차이 많이 나고 그리고 여기는 이병렬 선수의 본진 교체예요. 야, 이거 비슷한 싸움이 나고 자, 김명훈의 추가 속도가 좀 빨라요. 자, 이거 짜내고 있거든요, 김명훈은. 김명훈 자원 없어요, 이제? 네. 자원 없어요? 이 타이밍만 이병렬이 버텨내면 이병렬의 승리가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건데요. 이병렬한테 자, 전진해서 박기와 얼마나 힘들어가 생산되느냐, 성원이 그리고 김명훈의 병력은 더 이상 추가되지 않습니다. 쫓아냅니다. 네. 자원 피해도 많이 받았었고, 일벌레 피해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면 잡히고! 야, 박수, 지금 8게임 전 배충도 박수가 더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병렬 몰아내면 이길 거라는 거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김명호 저거는 감염증. 이거 감염증 접혀 얼마나 시간돼요. 게다가 8게스 확보. 예. 예, 이벌레 피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입은 상태의 김명훈이었었고. 아, 숯불 같네. 이병렬이 8게임 단의 승리를 불러오는 것 같은데요. 자, 감염증 확보 진주. 그 속에 감염증 더하고 박기와 그리고 감염증의 조합 아 감염증 이병렬 경기력 좋습니다. 계속합니다. 자원이네요. 이제는 첫째 계속 500대 네 이병렬 웃고 있어요. 그리고 김호선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네 정말 저그장 강력한 선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선수는 상대를 마지막에 승리하면서 8게임단의 2연승을 아 제재 김병훈 선수 지지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혜원 선수와 김정수 선수의 경기. 네. 몰라요, 이거. 길고 짧은 건 대단한 거예요. 예, 이병렬 선수가 역시나 어제 보여준 이혜원 선수의 경기처럼 저그장 강자를 만났지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예, 카메라 여기, 카메라 여기. 여기.
다크타가 어깨. 네. 아. 야, 세레모니를 아... 준비해 왔을 만큼 확실하게 이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었던 듯 싶습니다. 네. 네, 확실히 경기를 좋았어요. 웅진 스타즈 단독 선두 자리를 또 한번 끌어내리면서 8게임 단 웅진 스타즈전